안녕하세요, 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철근을 싣고 여기 음성에 왔습니다. 음성에 왔는데 여기 지금 이제 목적지까지는 한 2km 정도 남았고요. 여긴 꽃동네 인근입니다. 자, 여기는 일반 가공 공장이 아니고 여기는 PC를 만드는 데입니다. PC. PC가 뭐냐 하면 건물을 지을 때 이제 통으로 이제 올라가는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정확한 거는 제가 이따 현장 도착해서 살짝 찍어 보도록 하고요. 일단 PC 공장 같이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차 있죠? 저게 PC입니다. PC. 정확한 걸 이따가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와, 지금 20km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20km를. 아, 여기는 몇 번 다녀봤지만 아, 진짜 오랜만에 지나가긴 해요. 여기는 세긴 세네. 잠시 후 용성 공원 반대로 좌회전입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좌회전 들어가면 되고요. 지금 저 정면에 보이는 것들 다 PC입니다. 이거는 교각을 지을 때 올라가기도 하고요. 근데 저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상판 위에 올리는 거예요. 위에. 그 아파트용 공장들 보면은 이제 조립식으로 올라가죠. 조립식으로 올라가는 데다 이제 저 제품을 올리는 겁니다.
하차를 하기 위해서 라이싱을 흘러놨고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접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 접어놓은 거로 해서 저 구조물을 만들어서 넣는 겁니다. 일단 여기 좁기 때문에 저는 차를 대놓고 보겠습니다. 하차를 해주는 데도 있네요. 직원들이 올라가서 하차를 해주네요. 원래 이게 정석입니다. 네, 우리 빠니오 봐보십시오. 형태를 잃은 지가 오래네요. 아, 지저분한 거 봐. 아, 대박 할 때. 하차가 끝났는데 여기 나갈 수 있을까요? 아, 좁네, 좁아. 네. 일단 하차는 끝났습니다. 일단 팀장님께 전화를 드려야 되겠죠? 저는 잠깐만 팀장님께 전화를 드리고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차를 마치고 저는 팀장님한테 배차를, 다음 배차를 받고 또 움직입니다, 이렇게. 요즘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제가 이 나중에 수익 공개를 대충은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제가 여태껏 벌지 못했던 거 좀 벌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 저는 지금 이거 하차했으니까 또 상차지 가서 상차해서 인천까지 올라가는 배차를 받았기 때문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날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